막대사탕 꽃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막대사탕 하나를 준비하시고요. 7.5cm 정사각형 5장을 준비합니다. 7.5cm 정사각형 종이를 삼각으로 크게 한번 접습니다. 삼각으로 반을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한쪽 끝이 뾰족해지도록 마주 접습니다. 반대쪽도 한쪽 끝이 중심이 뾰족해지도록 마주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뾰족해지도록 다시 한번 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5장을 모두 접었습니다. 잡으셨으면 이제 중심이 뾰족해지도록 겹쳐서 붙여줄 거예요. 풀을 이용하시든 오공본드를 이용하시든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5개를 모두 붙여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다 완전히 다 마르셨으면 이제 모아서 뾰족해지게끔 겉에다 풀칠을 해서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고정을 시켜주세요. 잘랐으면 이 뾰족뾰족 나온 꽃잎을 가위나 볼펜 같은 걸로 굴려줍니다. 눌러주신 다음에 요 끝에 막대사탕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꼽아줍니다.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꼽아주시면 막대사탕 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